조공주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가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지하철 바로 나왔는데 몽마르트 언덕 기대되는 부분. 가면 뭐 흑형이 팔찌 채워가지고 강제로 강매하려고 한다는데 그것도 기대되고, 몽마르트라는 곳 자체를 원래 몰랐는데 옛날에 작년에 취미로 혼자 좀 물감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한국에서 그 몽마르트 머시기 물감 브랜드 그거 사면서 알게 됐군요. 아, 몽마르트 프랑스 거구나 말하면서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이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게 많고 볼만한 게 많은 관광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긴 해. 뭔가 소품샵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옷가게 같은 거 이렇게 많고. 아, 여기가 힘들다는 오르막길인가 본데 일단은 올라가야 될 듯. 지금 오후 5시인데도 이렇게 밝습니다. 뭐 뷰가 아직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더 올라간다 된다는 뜻이겠지? 근데 살짝 언덕 느낌 계속 이어지네요. 확실히 이름처럼 몽마르트의 언덕이네요. 또 계단이야. 목소리가 조금 돌아온 것 같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돌아왔어. 살짝 한 60% 70% 돌아온 것 같아. 근데 팔찌 채워주는 흑형은 왜 안 나오지? 나 팔찌 채워주는 흑형이 너무 기대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사크레쿠에르 대성당인 것 같아요. 근데 텀 많다. 이 기차 뭐야. 오오. 흑형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팔찌 한번 강매 당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일단 들어가보자. 오, 이렇게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대성당이 딱. 들어가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몽마르트 언덕은 다 본 것 같고, 여기 밑에 사랑해 벽이라는 데가 있대요. 무슨 250가지 언어로 사랑해가 적혀있다던데, 250가지 언어로 330개의 사랑해라는 단어가 있대. 근데 330개 중에 무려 1%인 3개가 한국말로 적혀있대요. 그 사랑해 세 단어를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도 되나? 안 가본 길이긴 한데 한번 일단 가보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만나고 싶었던 그 팔찌 흑형 강매단 형들을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한테 이거를 통할지 모르겠네. 어? 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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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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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기지. 코이. 아, 오늘 내가 원한 건 이거 한번 강매 당하는 거였는데, 물론 당해주려고 하진 않았지. 근데 아무튼 미션 클리어. 흑형 세네갈 강매 흑형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벽을 찾아서. 사랑의 벽. 뭐 사랑이냐? 어? 그래도 한번 보러 간다. 거리는 되게 예쁘네. 거리 예쁘죠? 오, 너무 예뻐. 강아지 있어. 도착. 사랑의 벽입니다. 660개 타일인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 건가 있어? 650개 언어로 330단어. 사랑해라는 330단어. 330사랑해 중에 3개가 한국어. 사진 중에서 연인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저는 사랑해 3개 다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오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애기들 놀이공원도 있어. 공차 준 건데.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8시, 8시. 8시인데 이렇게 밝아. 이렇게 밝은 거 보이시죠? 8시고, 여기는 저 불가리아 여행 있을 때 만났던 프랑스 누나 있거든요. 그 누나가 추천해준 맛집. 근데 프랑스 코스 요리가 있는데 좀 비싸요. 55유로입니다.
55유로에다가 와인 한 잔 시키면 8에서 10유로? 그래서 한 60유로 잡으면 한국 돈으로 85,000원. 코스요리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뭐랄까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프랑스까지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동행자 한 분. 저번에 몇 번 계속 봤었던 불휘라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와인 먼저 나왔습니다. 불인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니요. 바꿔서 한 입씩 먹어요. 한 입씩 먹어요. 전 이게 좋습니다. 좀 달라요. 좀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시원해서 좋네요. 기대된다. 그러니까 기대되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와인까지 해서 85,000원이더라고요. 아. 근데 뭐 한국에서 먹어도 코스 요리 85,000원. 그런가? 한국에서도 안 먹어봐서. 그냥 저도 한국에서 안 먹었어요. 아. Speak English? Yes. Okay. This is the first course. You have ceviche, bonito ceviche. Bonito is like your small tuna. Small okay. tuna. You have ginger cream, jalapenos and cucumber water. And you have daikon radish on the top. Okay. Ah, okay. Thank you. 오, 좀 신기하다. 스타터처럼 나왔어요. 진저 크림. 뭐, 뭐였죠? 진저 크림 다음에? 까먹었어. 할라피노까지 기억나. 일단.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까요? 칼로 잘라서 먹어야 되겠죠? 아마도요? 어? 아 이렇게 크림이 나오네? 그럼 떠먹어야겠네요. 떠먹어야죠? 떠먹어야죠. 이상한 이 기름 같은 국물이 초록색이야. 그니까 뭐지 이거? 그릇이 초록색인가? 기름도 초록색인데? 네. 어? 어 이거 뭔가 먹은 맛인데? 무슨 맛이지? 어? 저는 쓰는 맛이야 그냥. 맛 이상해요? 먹어보겠어. 딱 한 입에 어떠세요? 유명한데요? 아 저는 그냥 싫어.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아 오묘하다. 아 되게 느끼하면서 맛이 요상하네. 이게 프랑스 요리인가?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먹다 보니까 괜찮다. 그죠? 그 처음엔 확 이상하다가 뭔가 씹으면서 맛이 막 이 쌈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위에 깔린 거 쌈무 맞아요. 네. 그게 다른 맛들을 중화시켜주면서 괜찮네. 아 국물도 이상한 오이 낸 것 같은 느낌인데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맛이다. 처음엔 나쁜데 아 처음엔 좀 남았어. 갈수록 괜찮네. 신기하다. 잔인 한번. 네. 잔인. 오. 만족. 다 함께 기대되면서 무섭다. 뭔가. 이 정도는 돼줘야 또 프랑스 요리 또 먹었다고 또 아 그런 거 같아. 아 과연 다음은 뭐가 나오려나. 이거 알 수가 없는 맛인데? 설마 빵에다가 올려 먹는 건가? 다 먹었는데
아니겠죠? 아닌가? 크림이니까 또 빵에다 올려 먹어도 아,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니야. 적셔 먹는 건가 빵에다? 아. 다른 거 없으니까 크림이 진저 크림이었죠? 응. 진저 크림처럼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저 크림이 싼 후에 무슨 베이컨 크림이 올라가고 약간 근데 약간 해산물이나 살짝 낯선 것 같아요. 식감이 그러니까 오이랑 미역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한 맛. You have a ladies cream, a gravy sauce, and the beans. Beans. Okay. Oh, thank you. Oh, 햄인데 그레이비 소스에 머시기에 머시기. 일단 콩. 신기하게 생겼다. 밑엔 계란인가? 아, 무슨 소스라 했어요? 무슨 소스였어요? 계란이 아니구나. 오. 굉장히 기대된다. 엄청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그냥 으깨지는 느낌? 응. 살 되자마자 한 입으로 먹는 그런 느낌인 건가? 아 근데 그러기엔 소스가 한 입으로 크게 먹으면 교양 없는 느낌인가? 근데 짜서 조금씩 먹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어 짜요? 고기가 좀 짜요. 크림이랑 섞여야지 좀 덜 짜요. 오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오, 신기한 맛이야. 진짜 한국에서 못 느껴본 맛이야. 오. 야. 약간 크림이 고기 짠맛 중화시켜주고 콩이 생각보다 그 식감을 되게 돋아주는 것 같아. 신기해. 콩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네, 네. 콩이 생각보다 맛있어. 아, 요리 다섯 개 됐죠? 다섯 개 코스. 근데 테이스팅이니까 메인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네. 아까 보니까 테이스팅 말고 메뉴 세 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뭐 스타터, 메인, 디저트 이렇게 아. 해가지고 39유로인가? 이거 뭐죠?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이거 많이 나오는 걸 더 많이 먹어. 네, 뭐가 남을까? 처음에 돈이 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금방 가니까. 근데 그래서 자신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직무, 다른 산업군을 좀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뜨는 거예요. 어려워. 오. Parle fish? Parle fish. Onion, leek, and bone. What is the sauce? Onion. Onion sauce. Yeah. Ah, thank you. 오. 이 된장 같은 게 양파 소스고 이상한 생선 그리고 파. 오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도 흑역이야. 연어 아닌 것 같은데. 연어 아니 연어는 분홍색이잖아. 아, 절대 연어가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아 생맥인가? 사고네 사고야. 알 수 없는 저 표정 뭐지? 그럼 개인적으로 소스 조금 찍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선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다. 생선 같지가 않아. 이거 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살살 녹네. 아, 맛있다. 행복. 행복. 굉장히 행복. 와, 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요리는 처음 먹어. 저도. 여의도 다닐 때도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데. 와, 대단한데? 아,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주 맛있다. 양파 소스 신기하다. 무슨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요, 양파 소스. 양파를 갈아서 계속 불에다가 하는 건가? 되게 신기한 맛인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빨리 부동산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부자 되면은 저 고용해 주세요. 그렇게 볼게요. 부자 되기. 제가 또 회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빠삭하니까 회계해 드릴게요. 그거 해주시나요? 회계장부 조작? 네, 이중장부로 그냥 바로. 맛있다. 라디쉬. It's like a tonic. No, tonic. Okay, you will see this is bacon. Uh-huh. Little bit sour. Uh-huh. You have hazelnut, sabayon, black rice, and pak choi snacks. Okay. So eat together? Yeah, sure. Sure. Uh-huh. 뭐지? 일단 찍어봐요. 일단 뭐 이상한. 흑미밥에 크림 같은 거 있는 거랑 그냥으로 먹는 거 같고 그리고 이상한 다이콘? 다이콘 뭐지? I don't know. Maybe I will translate. Yeah, okay, okay. Yeah. Yeah. 다이콘이 뭐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였어 뭐? 뭐야? 뭐였다. 청경채 같은 거에 소스에 무가 이렇게 나왔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이거 무슨 맛? 이거 뭐야? 무 가운데 구멍을 뚫어놨네. 네. 무 가운데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어요? 저 흑미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약간 숙부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오뚜기 숙부에. 무슨 말이야? 오뚜기 숙부에 밥 말아 먹는 맛. 오뚜기 숙부? 네. 그래요? 이건 무슨 맛이야? 원래 미식은 심오한 거야. 아, 너무 심오한데요? 너무 그 정도예요? 너무 궁금한데? 약간 그 무 장아찌 느낌인데 좀 덜 짠 안 짠 장아찌 느낌? 오히려 좀 신? 약간 반찬 느낌. 와 오묘하다. 이것도 오묘하다. 또다시 등장한 오묘한 맛. 약간 동남아 느낌도 있어. 아 그래요? 응. 살짝 아주아주 살짝. 와. 이 밥은 뭐지? 그러네. 따뜻한 흑미밥에다가 스프 하나 찍어가지고 딱 먹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딱 들어가. 근데 흑미밥 자체는 맛있다. 그쵸. 되게 꾸들꾸들하게 잘했어. 소스. 와 심오해. 짜면서 시면서 무맛도 나면서 막 되게 오묘한데? 야 상상할 수가 없는 맛이다. 오묘해. Yes.
물어보면 무조건 yes. 하지만 맛은 오묘하다. 맛없는 건 아닌데 네. 뭔가 달라. 네, 요거. Your fennel and cherry on the okay. Thank you. 오. 요거트에 체리 비스킷 마지막 디저트 나왔어요. 맛있어? 갑자기 얼굴이 엄청 환해졌는데? 일단 시원해요. 시원해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진짜. 오!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운데 이거? 네, 이것도 다른 크림이에요. 일단 약간 생크림 느낌이에요. 오. 위에가 아. 약간 그 샤베트보다는 약간 부드러운데 약간 샤베트 아 만족 만족 만족? 네, 아까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더니 맞아요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 딱이네. 아니 여태까지 다섯 개 먹은 거 중에 가장 표정이 좋아. 생선이랑 이게 제일 좋아. 인정 인정. 생선 너무 맛있어. 생선 진짜 부드러웠어. 네. 맛있다. 오. 좋아요. 와, 체리랑 생크림이랑 이 요거트 샤베트에다가 딱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딱 아, 진짜 배부르다. 진짜. 응? 배부르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이게 나오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맛있어. 솔직히 약간 계속 크리미한 걸 먹어가지고 약간 느끼하다 싶었는데 맞아. 이걸 샤베트 같은 거 딱 먹으니까 싹 풀리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헤비했어.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디저트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 마지막 디저트 정말 딱 진짜 딱 마지막 같은 느낌? 딱 그 적시타로 딱 나왔어. 네. 적시타로 딱 느끼한 거를 풀 충전했다가 싹 내려줘요. 싹 너무 좋았어. 아, 파리 아직까지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내일 비가 온다면 비행기 아 갈 수 있겠지? 네, 설마 갈 수 있겠죠. 비행기 갈 수 있겠지. 아 내일 비가 온다면 아 그러면 진짜 아 1, 2박 연장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 비 오면 아닌 것 같아 또. 비 오면 아 해야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봉주르. 저는 프랑스를 떠납니다, 이제. 공항에 왔고, 아, 목소리 이상하네. 공항에 왔는데,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런던이 물가가 진짜 살인적이더라고. 와, 교통도 그렇고, 지금 그 영국 파운드가 16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달러와 유로를 아주 상회하는 그런 느낌에 교통도 뭐 한 번 타려고 하면은 뭐 거의 2,500원이야. 그래서 프랑스 여행이 끝났고 짤막한 프랑스 파리 여행의 소감은 굉장히 재밌었다.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다른 여행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동행분들도 만나긴 했지만 에펠탑이 주는 그 로맨틱한 느낌이 정말 어느 여행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무드를 막 발산을 하더라고. 너무 좋았고 음식도 맛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운 좋게 쟤네는 숙소를 싸게 구했는데
아주머니가 반찬도 해주셔가지고 그 반찬하고 밥만으로도 한 5-6끼를 먹었거든요. 엄청난 세이브지. 반찬 너무 맛있었고 아줌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아주머니 때문에 파리가 좋았던 것도 거의 엄청 크게 한몫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런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런던에서 뵙겠습니다.